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인복일 뉴데일리의 회장님 모시고 이승만 생애의 오늘 12번째 시간 포츠담의 3강 회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무슨 말씀해 주실랍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독일에 있는 포츠담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예. 지난주일에 우리 러시아의 얄타 가봤었죠? 예. 네, 그 얄타 회담이 끝난 포츠담 회담은 7월 달에 시작됐거든요. 예. 얄타 회담은 2월에 했고, 먼저 지도를 좀 펼쳐 보시죠. 그럼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요. 예. 고난의 38선이 잉태된 곳, 포츠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그 지도 보시면은 베를린, 포츠담이 보시죠. 덴마크가 있고, 오른쪽에 폴란드, 왼쪽에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영국까지 다 보입니다. 이 포츠담이라는 도시는 베를린에서 약 서남쪽으로 25km쯤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이게 1700년대부터 프로이센 왕가가 예. 근거지를 삼은 개척해가지고 수많은 궁전을 세운 그런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예, 다음 화면. 예. 이곳에서 이제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회담이 열리는데, 사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오른쪽에 인물들 세 사람이 있는데, 이게 처칠, 트루만, 스탈린입니다. 얄타 회담에서 소련에게 많은 걸 양보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4월에, 2월달 얄타 회담 끝나고 두달 뒤에 4월에 돌아가시고. 사망하죠. 그 대신 이어받은 부통령,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츠담 회담에는 트루만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왼쪽에 처칠은 포츠담 회담이 열릴 때에 개막 인사만 하고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영국에서는 총선이 영국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 총선이 실시되었는데 보수당이 패배하고 노동당이 승리했어요. 2차 대전에 승리한 공로자는 처칠인데, 보수당인데, 패배하고, 이 전쟁의 양면성입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주 피폐해졌으니까요. 노동당이 승리해서, 그 밑에 사진, 애틀리스 상이 돼가지고 대신 참석했죠. 그래서, 보수당 회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참여한 것은 애틀리 노동당 당수였습니다. 스탈린과 트루만과 이 애틀리 이세 사람이 회담한 곳이 포츠담이라는 도시의 쌍수시 궁전. 여기 쌍수시. 밑에 긴 사진, 예. 아주 예쁜 아름다운 궁전. 이것이 프로이센 왕가의 그 프레드릭 대제가 개척한 건축한 예.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을 본떠서 건축했다고 그래요. 내부에도 프랑스식으로 실내 양식을 했는데 로코코 건축 양식의 총집합체라고 합니다. 아름답죠. 쌍수시란 뜻은 프랑스, 이 궁전 이름도 프랑스 말로 지었어요. 이 프레드릭 대제가. 수시 걱정, 쌍수시 걱정 없는 궁전이다. 걱정 없는 성. 실로스 독일 말로 근심 없는 없이 지낼 수 있는 궁전이다. 이 궁전에서 회담을 하는데 이 궁전 이 건물이 아니고 그 포츠담
시내에는 여러 개의 별궁들이 있어가지고, 이세 사람이 회담한 곳은 저 위에 보이는 시칠리엔 호프라는 궁전입니다. 아주 고전적이고 아담한 궁전이었죠. 여기에서 5월 8일 항복한 히틀러, 독일 분할 문제는 얄타 회담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주로 독일 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몇 번이죠, 지금 다음 장면은? 네? 세 번호가 번째, 세 번째, 3번. 세 번째 화면입니다. 슬라이드 세 번째. 오늘의 이야기, 건국혁명가 이승만 12번째 이야기는 이승만이 한반도 분단을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분단, 스탈린이 만든 죽음의 벽이다. 아, 383. 밑에 사진 보이시죠? 그 한적한 마을에 조그만 도로 가운데 38이라고 써 있죠. 이런 식으로 분단이 됐었어요.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만 70세입니다. 스탈린이 만든 죽음의 벽. 이게 어떻게 스탈린이 죽음의 벽을 만들게 됐는지 그 시작 단계를 오늘 훑어보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맨하탄 프로젝트, 1939년부터 1949년까지 10년 진행되었던 원자탄 개발 계획입니다. 거기 핵구름에 제가 냉전 신호탄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핵구름이 이때부터 소련 공산주의가 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냉전의 시작입니다. 이핵 개발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언제 성공했느냐? 첫 원폭 실험이 성공한 것이 1945년 7월 16일, 바로 포스담 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입니다. 포스담에 갔던 트루먼 대통령이 이 성공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냉전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폭탄을 빨리 만들어라 재촉을 해가지고 일본에 떨어뜨려서 한국을 갔지 않습니까? 이 우리력에 경탄한 이승만은 6.25 전쟁 때 중국의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이 공산 문을 무찔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트루먼은 그걸 외면했죠. 한편 스탈린은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부터 수많은 간첩을 투입했어요. 이 정보를 빼내기라고 하죠. 빼내가지고 1949년에 소련도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49년에. 49년에 핵실험에 성공하자 스탈린은 그때까지 미뤄왔던 사우스 코리아, 남한 침략, 그렇게 연결되구나. 김일성이 요구하는 남한 침략을 드디어 오케이 허락합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했으니 미국이 무섭지 않다. 이 핵실험 성공을 기다렸던 거예요. 남한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핵실험의 성공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 그때 또 마침 중국 대륙은 마오쩌둥 공산군이 장제석 국민당 정권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대륙 전체를 장악하죠. 그래서 49년에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도 장악하고 핵개발도 성공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스탈린이 두말 없이 여기서 사우스 코리아 침략 오케이 사인을 낸 겁니다. 자,
다시 포츠담 회담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 회담은 트루먼이 대통령이 돼서 처음으로 국제 외교로 실험하는 회담이었죠. 그것도 2차 대전 전후 처리라는 엄청난 세계 지도를 바꾸는 그런 단판장에서 트루먼이 나타나서 회담을 할 때에 분위기가 얄팍하고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딴판이죠. 왜냐하면 2월 달에 얄타 회담에서 이것저것 약속했던 소련, 스탈린이 이걸 어깁니다. 고 4, 5개월 사이에. 특히 폴란드는 소련이 점령하면서 이미 공산주의 소비에트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산당 정권을 세워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가요?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에서 투쟁하던 자유 폴란드 망명 정권, 영국 입장에서는 자유 폴란드 망명 정권, 폴란드 정권에 참여해야 된다. 좌우 합작 정부를 요구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스탈린은 이 사람들을 전부 숙청해버리죠. 고국에 돌아온 자유투사들을 숙청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영국과 미국이 스탈린에게 배신감을, 스탈린 안 되겠다. 그거를 깨닫고 스탈린 경계심이 표면화됩니다. 포츠담 회담 열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대립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와는 딴판이죠. 독일 분할전쟁도 불만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소련이 이럴 줄 알았으면 독일 분할전쟁 안할 걸. 또 일본 전쟁에 스탈린 보고 참전하라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누누이 요청해서 참전 약속을 받아낸 것이 얄타 회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후회 만큼이에요. 그래서 포츠담 회담에서는 트루먼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일본 전쟁에 참여해달라는 요구를 언급도 안 합니다. 안 하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포츠담 선언을 먼저 해요. 7월 26일쯤인가? 이 포츠담 선언을 먼저 하는데, 이 선언 내용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포츠담 협정을 맺는데, 이 협정이 조인되는 거는 8월 2일이죠. 이때는 독일 문제가 언니가 되고.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한반도 문제는 언급이 안 됩니다. 이렇게 회담하는 와중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핵실험 성공에 대해서 은근히 넌지시 암시를 줍니다. 원자폭탄이라는 얘기는 꺼내지 사용하지 않고. 않고 모종의 무기 실험에 성공했다. 스탈린은 이미 알고 있어요. 원자탄 핵실험 미국이 성공했다는 것을. 그래서 스탈린은 그 무기를 어서 사용해서 일본을 항복시켜 달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이때 이미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경쟁에 돌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 원자탄을 빨리 떨어뜨려서 소련이 일본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일본의 항복을 미국 혼자 서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스탈린은 미국의 핵무기를 이용해서 일본이 항복할 게 분명하니까 최단 시일 내에 최대한의 점령 작전을 벌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꿈꿨던 평화로운 노블리스 오블리제, 너무나 거리가 먼 미소 대결 상태가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죠. 자, 그리하여 드디어 포스담 회담이 끝난 뒤 나흘 만에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 원탄을 폭탄을 때리고. 투하합니다. 그 다음날 모스크바에서는 스탈린이 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 전에 이미 시베리아, 연해주, 만주의 일본 관동군을 공격하기 위한 전투태세는 다 갖춰져 있죠. 그 다음날 8월 9일날 미국이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을 투하하죠. 스탈린은 히틀러가 발명한 저 작전 이름 있잖아요. 전격작전. 만주와 북한을 동시에 공격하는 전격작전을 벌입니다. 일본군을 항복시키려면 북에서 남에서 협공작전을 벌어야 되잖아요. 남쪽은 북한입니다. 한반도죠. 미 육군이 포츠담 회담 때 한반도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그럴 때미 군부에서는 이 한반도도 독일처럼 연합국 4강이 분할 점령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할 점령 지도를 만듭니다. 한반도를 미국, 소련, 중국, 영국이 그 지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게 분할 점령 시나리오까지 만들었었는데 소련이 그야말로 건재처럼 치고 내려오니까 이러니까. 허겁지겁 허둥지둥합니다. 그래서 미 육군성 장관 스팀슨이 국무장관과 협의해가지고 트루만 결재를 받습니다. 이거 4강 점령은 말도 안 되고 그 논의할 사이도 없어요. 포츠담 회담에서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빨리 한반도도 나눠서 점령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미 육군 사령부 작전 회의에서 그 벽에 붙은 세계지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만든 세계지도를 띄워가지고 테이블에 놓고 본스틸과 러스크 두 장교가 부랴부랴 3파선을 걷습니다. 안 그러면은 언제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먹지 모를 기세니까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38선이죠. 그걸 걷고 미국이 소련에 통보합니다. 소련은 스탈린은 즉각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미국과도 대결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은 이미 원자폭탄을 두 번이나 사용한 나라인데 미국 뜻에 반발하기 거북하죠. 그 대신 38선을 수락하는 대신 북한 전령을 서둘러서 8월 25일에 이미 평양을 점령하고 북한을 통치할 임시 총사령부, 분사령부죠. 이거를 설치하고 북한 각 지역마다 그 지부를 설치합니다. 8월 말에는 북한 전역이 다 소련 수준으로. 조직이 끝납니다. 9월 말 돼서는 그 지부가 7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동시에 38선을 봉쇄해버립니다. 소련군은. 그리고
북한 공선화 작업을 서두르죠. 그때 미국은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예. 오키나와 전쟁이, 막바지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일본은 아직도 항복을 안 해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라 요구하니까 일본이 수락하겠다 해놓고는 또 못하겠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 군부가 맹렬히 반발하니까 우리 항복 못한다. 1억 옥쇄. 일본 1억 인구가 전원 폭탄을 들고 자결할지언정 항복 못하겠다. 그렇게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소련은 북한을 점령하고 38선을 봉쇄합니다. 드디어 8월 15일 됐어야 일본 왕이 방송하죠. 항복, 무조건 항복. 그래서 9월 2일 날 도쿄 앞바다까지 진격한 미주리함. 그래서 일본 외상이 항복문서에 서명합니다. 그 오키나와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까지 미군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9월 5일에나 선발대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9월 한달 내내도 다 상륙을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스탈린은 9월 20일, 9월 20일이면은 일본이 항복한 8월 15일부터 한달 5일 지난 그 시기에 북한에 설치된 소련 군정사령부에게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북한을 민주기지로 만들어라. 민주기지라고 하면 공산주의, 소비에트 위성국을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내키지 않는 한반도 점령이에요. 미국 군부 내키지 않았다.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도 그때까지 방황합니다. 한반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미군이 들어가서 일본군 항복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 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들어온 미 군정사령부는 군사작전 하듯이 아주 소련과 대조적입니다. 평양을 점령한 소련 사령부는 공산주의 특유의 선전선동. 우리는 해방군이다.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리작전을 벌이고 있는 판인데, 미군은 속수무책. 일본 총독부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사우스 코리아를 관리합니다. 서열을 일으키지 마라. 코리안들이 일본 폐주하는 일본 사람들 공격하거나 그러면은 엄벌에 처한다. 완전히 군사작전 묵혔어요. 그러니 사우스 코리아의 주민들,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소련군과 미군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대조적인. 그 8월 15일 일본군이 항복한다 했을 때부터 남한에는 그 조직화된 좌익들이. 지하 조직화되었던 좌익 세력들이 앞장서서 그 소련군이 들어온다 이렇게 선전했어요. 요거는 또, 다음에. 양면성이 있는데, 일본 총독부는 미군은 안 들어오고, 북한은 소련군이 다 점령했는데, 이 조선인들이 언제 폭동을 일으켜서 일본인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쌓여 있었을 때,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이 곧 서울에 온다. 또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일본이 퍼뜨리고 좌익들이 퍼뜨리고 그래서 그때 서울역에는 서울 시민들이 소련군 환영 준비까지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심리전에 양측의 심리전에 놀아난 거죠.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소련한테 38선을 합의하고 분할 점령, 일본군 항복 받자. 이 38선 설정 사실은 즉각 공표되지가 않았어요. 8월 한 일주일, 한 열흘 지나서야, 8월 말경이 되어서나 이게 대외적으로 신문 보도라든지 이런 데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 아니죠. 이승만 박사는 이때, 역시 또올 것이 왔구나. 강대국이 나쁜 놈들. 38선 반대 투쟁을 시작합니다. 38선, 이거 지금 그대로 두면은 민족 분단선이 된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소련군에 복무하던 한국인 출신 청년들, 한국인 소련군이죠. 이들을 민간 복장을 입혀가지고 8만 명이나 북한에 들여보냈다고 하더라, 소련이. 이거는 북한을 소련이 점령하려고 하는 작전 아니냐. 이걸 폭로합니다. 내가 입수한, 지난 얄타 회담 때부터 입수한 소련의 입장. 그뿐인가? 소련은 옛날부터, 러시아 시대부터 한반도 먹으려고 고종을 아관 파천시켜서 점령하던 그 시절 내가 얼마나 투쟁했는지 아느냐? 그 소련의 야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소련의 야욕을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시바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 그럼 우리가 한반도에 들어가서 1년 이내에 자유선거로 독립정부를 세우겠다. 이렇게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런 수뢰들한테 전보를 보냅니다. 2차 대전 승리 축하 전보인데 거기에 전후 한반도 정책에 대한 대책을 우리 한국인들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빨리 독립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후의 외교 투쟁이 시작된 거죠. 지금 보니까 소련이 한국을 독립시켜준다고 하면서 선전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폴란드식으로 북한을 그걸 봉쇄나 할 막아야겠다. 것 같다. 계류국 세우려고 하지 않느냐. 빨리 임시정부 승인해달라. 이렇게 백악관 트루먼 대통령 국무성한테 거듭 탄원합니다. 이 시기에 중국의 임시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가? 김구 주석은 그 광복군, 이승만이 주선해준 그 미 육군 작전국 OSS 게릴라 작전, 광복군도 미군과 함께 한반도로 들어가서 일본군과 싸우는 게릴라 작전의 준비에 몰두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해방됐다, 일본이 항복했다 하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우리가 싸워서 항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탄하죠, 백범 선생님. 그리고는 무대책입니다. 할팡질팡이죠. 장제스 국민당 정부한테 요청합니다. 중국군도 한반도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때 우리 임시정부도 함께 데려가 달라.
그게 요구합니다. 그때 또 임시정부 좌우합작 정부 내각을 구성해서 들어가 있던 공산당 대표가 김원봉이. 대표적인 인물이 김원봉이죠. 김원봉. 이 사람들은 일본이 항복했다니까 즉각 임시정부를 탈퇴합니다. 임시정부는 이미 존재 가치가 끝났다. 임시정부는 본국에 돌아갈 자격이 없다. 일본과 싸운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당신들도 총사퇴하고 임시정부 해체하라. 그게 당시 공산당의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공산당의 입장입니다. 결국 이승만 혼자서 스탈린의 공산화, 북한의 공산 계례국을 만드는 스탈린과 1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무려 3년 3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있을만이죠. 그래서 삼파선을 빨리 철폐하고 남북 자유 통일 독립국가를 세우자. 3년 내내 몸부림을 치죠.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렇게 소련이, 스탈린이 북한을 점령하자마자 삼파선을 일시에 봉쇄해버린 원안의 삼팔선. 북한의 소련 군사령부가 무차별 숙청할 때에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기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38선을 넘어서 피난오는 우리 북한 동포들 그 서러움을 노래로 표현한 남인수 작가. 인기 가요가 있죠. 47년에, 해방 2년 뒤에, 유명한 가수 남인수. 남인수 씨가 발표한 노래는 제목이 가거라 38선. 고모가사님 아십니까? 그럼요. 예, 제가 알죠. 가사를 한번 볼까요? 예. 아,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아, 물이 막혀 못 오시나요? 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 오건만 남북이 가려막혀 원한 천리께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탄한다. 참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탄식밖에 안 나오는 38선입니다. 2절은 아 꽃필 때 나오시려느냐 아눈올때 나오시려느냐 보따리 등에 메고 넘던 고갯길, 산새도 나와 함께 울고 넘었지. 자유여 너를 위해, 자유여 너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하나요? 3절은 아 어느 때나 터지려느냐, 아 어느 때나 없어지려느냐. 38선 세 글자는 누가 지어서? 이다지 고개마다 눈물이더냐. 선모아 비나이다, 선모아 비나이다. 삼팔선아 가거라. 보따리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아이들 손목 잡고 저 사진은 6.25때 사진입니다. 아, 해방 이후 소련군을 피해서 몰래 철조망을 뚫고 넘어오던 또 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몰래 넘어오던 그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까? 저 위에 지도를 보시죠. 그 38선이 나중에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서 6.25 침략전쟁을 일으킨 뒤에 휴전 협상 끝에 무얼로 변합니까? 휴전선을 변하죠. 고불고불 휴전선. 38선이나 휴전선이나 똑같습니다.
저 휴전선이 없어질 때까지 남인서 씨가 부른 가거라 산발섬. 이 노래는 제목만 바꿔서 가거라 휴전선 그대로 불러도 오늘날 그냥 70여 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슴 아픔. 언제나 자유통일이 될는지. 자유통일을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예, 다음 시간에는 예, 다음 시간에는, 스탈린이 산발선을, 그야말로 아이언 커튼, 철벽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국토를 분단하고, 민족을 분단하고, 북한을 어떤 식으로 기립국으로 만들었는지, 그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12번째 이승만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1945년 이전에 임정을 만들 당시부터 결국은 이제 임정 내부에서도 좌익과 우익의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1945년도에 해방을 전후해서도 오늘 임보길 회장님 말씀하시기는 치열하게 좌우익이 대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45년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여전히 한반도에는 좌익과 우익의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나라를 건국시키고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런 그 진영 싸움, 이런 부분을 너무 등한히 해왔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 나라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중국의 영향력은 증가할 것이고, 조금 전에 그 임정에서 스탈린이 이제 남하를 시작하니까 곧바로 김원봉을 비롯해가지고 임정을 다 탈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또 친중파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잘 읽고 이것이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은 훅 하고 가는 거죠. 그럼 당대뿐만 아니고 자식들이 계속해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그런 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국을 읽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라를 구하고 그다음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통찰력을 제공하죠. 당시에 그냥 중국을 용인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중국이 때문에 미국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한 대로. 어쨌든 또 다음 시간에는 임보길 회장님 모시고 다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승만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